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입니다. 28강의 첫 번째 지문은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을 풀 때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삼천포라고도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잘 가다 너 왜 삼천포로 빠지냐 라는 식으로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삼천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유형의 정답은 보통 1번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맨 앞에부터 정답이 나올 경우에는 독해를 빨리 하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 1번부터 내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대 수능에서는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가 나올 것이냐?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1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푸는 학생들은 빨리 풀 거고 그 덕분에 다른 문제를 더 시간을 많이 쓸 테니까 실제 문제들이 갖고 있는 변별력,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굳이 1번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또한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어진 문장과 1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번까지 합해서 이 부분에서 열쇠 말, 즉 키워드를 찾는 것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네 줄 정도 되는 첫 줄의 문장부터 1번 선택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주로 쫙 칠해놓고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키워드 혹은 소재가 나올 텐데 그 소재나 키워드에 맞게 문제를 2, 3, 4, 5에 맞는 것과 틀리는 걸 골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은 먼저 읽어보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화폐 혹은 교환이 가능한 수단으로서의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과거의 돈은 동전이기 전에 쌀이었고 조개껍데기였죠. 근데 조개껍데기가 문제가 뭐냐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조개껍데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조개껍데기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조개껍데기 같은 것을 화폐로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족끼리는 썼죠. 근데 그 부족은 그래갖고 뭐 조개를 만큼 들고 산속 마을에 가서 야 이거 돈이야 그러면 산속에 있는 부족은 장난하나 그럼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화폐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금과 은이었던 것이죠. 왜 금과 은이냐? 금과 은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금이 썩지 않아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라 금관을 지금 만져도 그대로 무르고 형태가 그대로 존재된다는 점. 그런 면에서 금이나 은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money인데 그 돈이 transferable 두 번째 줄에 있는 가치의 전환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대한 돌덩어리를 돈으로 생각한다면 야 이건 훔쳐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예,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그 내 물건을 사러 아마존에 직구를 보내 이만한 바위를 보낸다면 운송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과 은이 어떻죠?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비 오면 젖어요. 근데 금은 젖으면 젖은 금이죠. 물 툭툭 털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금하고 은으로 기본의 이제 화폐 시스템이 가다가 1950년대인가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금본위제를 탈퇴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달러화에, 즉 미국의 돈에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건 뭐 경제적인 상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핵심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면 일단 문장에서 키워드로 돈이 핵심인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 돈이나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이동 가능한 가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 핵심적인 것을 이 두 번째 줄까지 있는 내용으로 딱 받고 1번 선택지에서 핵심을 봅니다. The fruit of our labor, 노동의 결실은 can be held in crystallized form. Crystallized form. 선생님이 이 단어가 좀 핵심적인 단어로 좀 보는데요. 결정화시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탈 있죠. 그 수정이라는 단어. 그래서 크리스탈로 딱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시간 했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요즘에 8,3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8,300원을 딱 받는 거죠. 그게 결정화된 겁니다. 내가 오늘 한 시간을 일했는데 내일 갔더니 그 시급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8,3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가서
맛있게 하나 먹는다라고 생각할게요. 아니면 좋은 알바를 일을 했더니 1시간 일을 한 거로 치킨 한 마리 10,000원짜리를 사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알바를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치킨 값이 올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했던 부분이 화폐적인 가치로 잘 구조되어 있는 거, 이런 형태를 크리스탈라이즈로 됐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그 가치가 그대로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화폐와 돈의 속성에 대한 것이 이 글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바로 정답이 될 테니까 쫄지 말고 첫 줄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money. 돈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특징들 중 하나는 It acts as an easily transferable store value. 동사로 is 나왔고요. act as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치에 쉽사리 전달이 되는 그런 스토어, 즉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점이다 라고 적혀 있죠. Therefore, our labor, 우리 노동의 결실은 can be held in a crystallized form.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결정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으로 일을 상호 교환하는 것 대신에 내가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결정화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가치로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인 거죠. 내가 맥도날드에서 1시간 동안 일했다고 빅맥을 하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먹으면 맛있긴 하겠지. 하지만 10시간 일했다고 빅맥 10개를 주면 그 빅맥을 그 지점장한테 얼굴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죠. 물건이 아닌 것이죠. We exchange it for cash. 우리는 현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캐시라는 거하고 머니라는 개념이 머니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는 언제든지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녀석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을 받으면 웃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거 좀 막 금을 이렇게 썰어갖고 얼마 주고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캐시, 화폐, 현찰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Which then can be spent at our convenience.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나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봤고요. 키워드가 돈과 돈에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돈은 holds value, 가치를 갖게 되는데 the same of battery holds energy.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깎이긴 하는 거죠. 완충한 핸드폰을 100%를 만약에 꺼놓고 좀 뒀다가 다시 키면 99%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돈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이 됩니다. It makes it movable both in time and space.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movable,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세모치대하고 있는 병렬 구조로 뒤에 보니까 makes s 붙었고 hold s 붙었네요. 그래서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 가능하게, 이동 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makes it movable 같은 경우는 이쪽 실판 좀 보시면 make란 동사 갖고 있는 특징 오형식 동사로 적혀있죠. 근데 여기 나와있는 it은 우리가 오해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make란 동사 타동사 다음에 나와있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바로 movable인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그 it이 마치 가짜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여기선 지칭하는 바가 돈 바로 money입니다. money 해도 money죠. 돈은 단수예요.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oney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은 나눠도 또 돈이 있거든요. 100원짜리 반으로 가르면 혼나죠. 근데 50원짜리가 두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oney는 단수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로서 단수 명사로 받았다. 시공간에 걸쳐서 이동 가능하다.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ike some other stores of value, such land. 땅이나 부동산처럼 다른 가치를 저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다 이동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야 로또가 되면 뭘 하겠냐. 요즘 학생들은 좀 딴 얘기인데 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뭐 건물을 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 사면 좋은 점이 뭐예요? 건물주가 된다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건물주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아마 돈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죠?
두 번째, 사람들이 돈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여태까지 돈을 안 내기만 해봤지 돈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못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되면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노력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 우리 아빠가 부자야. 내가 왜 공부해?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야, 그래도 열심히 살면 더 좋잖아. 아, 이제 힘들 거예요. 아마 애가 막 나 왜 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 아, 만약 100억이 생긴다라고 하면 금으로 갖고 있는 방법, 아니면 땅으로 갖고 있는 방법, 혹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방법, 이 셋 중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걸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칩시다. 안 팔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에 딱 샀는데 쫙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혹은 그 주변에 무슨 상황에서 건물이 안 팔린다. 미치는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땅을 갖고 있어. 쫙 땅을 갖고 있는데 팔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거기를 뭐 예를 들어 군부대 예정지역 뭐 이런 걸 묶어서 그럼 안 팔리잖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있는 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좀 더 똑똑한 부자들은 그거를 분산 투자하죠. 그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돌아가서 3번으로 가시죠. Paycheck one's pocket.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paycheck은 can be spent whenever, wherever one wants. 누군가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대로 어딘데든지 어디서든지 원할 때가 어디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표 종입니다. 수표에도 얼마를 찍 써갖고 주면 얼마군요 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죠. Providing someone is willing to accept it. 누군가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것을 기반에 둔 상태로. 이 앞에 있는 providing it은 영어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요만큼은 if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f로서 접속사로 원래는 provided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뭐뭐 만약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물론 만약 누군가가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다면 paycheck이라고 하는 그 여행자 수표처럼 종이에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야. 누구지 모르지. 미안해. 이재용이 아저. 이재용 아저씨가 나타나고 탁 썼어. 그럼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이럴 거예요? 받아야죠. 그죠?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네요. 제가 1억을 써드릴 테니까 핸드폰 한 시간만 빌립시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첵 같은 경우는 수표라고 돼 있어갖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런 게 발전될 때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미국은 나라가 넓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페이첵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억 5천만 원 딱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주면 은행이 어디예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예요? 그러면 받고서 거기서 전화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서울에서 온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잔고요? 200억이네요. 아 그래요? 그럼 딱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방금 에어컨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2억 5천 정도를 빼간다 라는 것을 은행에다 확인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돼 있으니까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힘들었던 상황에서는 페이첵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수표를 썼죠.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지불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3번 질문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돈과 그 화폐 가치 그리고 이동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것들도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하면 이동 가능성,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4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종종 people are criticized, 비판받는다. 그들의 욕망이 너무 주로 돈에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돈을 다른 것들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됐는데 돈은 나왔지만 화폐 가치, 화폐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4번을 명확한 정답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을 확정 짓고 나면요 반드시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 5번과 3번이 이어진지를 보십시오. 왜냐? 이 글은 원래 엄청나게 긴 글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4번 문장은 원래 있었던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5번에 확실하게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투부정사 나옵니다. To be of use,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브 유스가 되어 있죠. 잠깐 칠판 좀 보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줄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오브 플러스 명사인데 얘를 하나의 효용사로 쓰게 돼요. 앞에 있는 동사인 비동사가 자동사이다 보니까 우리 보어를 필요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보충 억구로서 쓰여지는 효용사로서 of use는 다른 단어 즉 useful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나라 말의 직역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of significance 실제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significant 라는 효용사로 바꿔줄 수 있고 중요하다 라는 of importance 라는 단어도 이거를 important로 바꿔줘서 이렇게 형용사로 굳어진 녀석들이었습니다. 즉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을 경우 이렇게 significant, important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그래서 be of use 하게 되면 to be useful,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잠깐 멈추고 하셔도 됩니다. 필기 딱 하시고 넘어갑니다. 돈은 must be not just 단순히 portable, 이동 가능해야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easily exchangeable, 쉽사리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Okay,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돈의 조건인 것이죠. 포터블이니까 포트가 무슨 뜻? 항구. 그러니까 포터블은 항구 저항구로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트랜스포터블 있죠? 저것도 형용사로 마찬가지로 이동 가능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상호 교환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돈이 가장 상호 교환도 가능하고 이동 가능할까? 그게 바로 US 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갖고 와서 아 이거 좀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든가 이 돈 믿을 수 있습니까? 아 예 믿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달 우리나라 원은 약한 거예요. 일본의 엔화 약한 거고 중국의 위안화 약한 겁니다. 뭐에 비교해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근데 달러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면 중국은 일본은 불안한 거거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거고 어떤 걸 중심으로 잡고 있냐 여전히 미국 달러를 향해 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상당히 재미난 부분인데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돈 참 재미난 내용이었죠. 1번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은 질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